이번 설명절에 우리 지역 농산물로 차례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? 로컬푸드 차례상, 친환경 차례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계속해서 신미희 기자입니다. 설 대목장이 선 청주 지역 로컬푸드 장터. 우리 지역 들녘에서 수확한 도라지부터 고사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. 국산 먹으려고 네. 몇 가지 일부러 왔어요. 수입 농산물 공세에 고전해도 설 명절만큼은 지역 농산물이 대세입니다. 이거 밤 저희 큰거다 나갔어요. 한 자루가 거의 다 나가고. 토종 우리 밀을 가져왔는데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아서 오늘 물량이 다 나가고 지금이 없어요. 이 직거래 장터는 로컬푸드 차례상 캠페인을 벌이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농가에서 직접 다 재배하고 생산한 그 농산물로 뭐 하여튼 올설 제사상 준비는 여기 오면 완벽하게 다 하실 수 있고. 친환경 제수용품 수요도 늘었습니다. 온라인 꾸러미 사업을 하는 이 업체는 친환경 인증 과일 꾸러미와 12가지 제수용품 꾸러미 매출이 6년째 상승하고 있습니다. 맞벌이 부부들이 주요 고객입니다. 원래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원래는 작년보다 조금 뭐 고깃값이라든가 이런 조금 올랐지만은 작년도 가격으로 똑같이. 수입 농산물 홍수 속에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들이 명절 마케팅으로 그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